결정을 하고 이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숙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숙려 기간에 그래서 양육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해서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양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주는 걸로 하면서 2-3년에 자녀가 있으면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들어가 됩니다. 그 숙려 기간이 되는 그 시점 거의 3개월이 끝나는 무렵에 남편이 출장을 다녔다가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났고요. 근데 큰 수술을 두 번 했지만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는 의식 불명 상태, 뭐 내사라고 하지만 내사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혼 이제 이혼 소송, 이혼 소송이 아닌 이혼 소송 중에 Hey!